안녕하세요. 가수 박시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따의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풍경 연애 아깨론 시즌 2. 네, 세 번 맞이 시즌 2로 돌아온 연애학기로 시간이 갈수록 상큼 발랄, 그리고 상큼 발랄 두근두근. 오늘의 스페셜 여성 게스트, 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룹입니다. Very Good, Very Good의 태아 씨. 그리고 금요일에 으깍궁 샨, 네, 박시안,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으깍궁으로 가네요. 으깍궁. 네, 그냥 깍궁 재밌어요. 으깍궁. 웰그테아 씨, 네. 우리 음악 풍경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베리굿 리더 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굉장히 저거 많은데. 어떤 거요? 그 텃세. 아, 텃세 많아요? 아까 어쩐지 들어오니까 살짝 긴장되더라고요. 내리사랑. 너 듣고 싶은 노래. 본인 노래도 괜찮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괜찮고. 네. 뭐 어떤 노래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베리굿의 멜로우 멜로우 듣고 싶어요. 멜로우 멜로우? 멜로우 멜로우? 네. 멜로우 멜로우. 멜로우가 무슨 뜻이 있는데? 약간 안녕 이런 건데. 옐로우 멜로우. 멜로우랑 합성어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어쨌든 달콤한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말랑말랑 그런 거. 그렇지. 그렇지. 진짜요? 이거 앞에 어떻게 하는 노래예요? 반짝 따사로운 선샤인 설레는 바로 나오네. 그렇게 웃음 소리도 들어가요? 아니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죠. 갑자기 네, 막막 시키실 거예요. 요거 안무가 있나요? 요거 앞에 있죠. 노래할 때 네. 어떻게 하는 안무가요? 손 동작이 있어요. 손 동작 있어요. 어떻게요? 이렇게 선샤인 뭐 이런 거. 아 그래요? 선샤인. 여기 라디오 아무도 안 보이는데 선샤인 이렇게 네. 두 손으로 해주셨어요. 설명해드리자면 이게 웨이브가 들어갔고 그렇죠. 이게 햇빛을 양손으로 막았습니다. 햇빛을 가리는 듯한 동작.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우리는 안무와 같이 한번 우리는 둘 시안 씨하고 저는 아, 네. 많이 부시럭거리겠네요. 네, 노래 좋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진짜 좋다. 네. 있잖아. 여기? 여기. 식사하신다. 이게 네. 약간 사랑을 속삭이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라이트? 제가 나이가 들어서 주파수 때 여기 좀 좁아져가지고 네. 못 들어요. 뭐였지? 무슨 라이킹 막 그러던데. I like it, I like. 아 그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그거 있잖아. 알라. 이거야? 시안시 해봐. 팥빙수 드세요? 시안시 해봐. 자, 짜짜라 짜짜나. 저희 듣다가 귀 떼실 것 같은데. 이거 누구 목소리예요, 이거는? 아 이거는요. 조연 씨 파트예요. 네. 거기를 일부러 약간 이렇게 살짝 안 들리게 일부러 하는 거죠. 속삭이는. I like it, I like.
아, 그거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ASMR이네요. 네, ASMR 맞아요. 그 우리랑 이렇게 다른 분위기가 나왔다. 같은 단어를 말하는데. 노래 좋은데요? 아, 노래 좋아요. 아, 달콤합니다. 네, 봄에 진짜 잘 어울리는 노래. 그러니까 연애께로는 굉장히 잘 맞네요. 네. 자, 그 풍경. 연애학개론 시즌 2. 아, 네네네. 아, 순간 당황했네. 합격입니다. 네. 이 시간이 연애의 그 A서부터 Z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아주. 처음과 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게 연기를 잘해 주셔야 돼요. 공감하실 수 있게 들으시는 분들이. 아, 네, 알겠습니다. 남주 여주가 뭐예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김남주 씨랑. 네네. 오늘 작품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네네. 빠른 진행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드라마는.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눈부셨다. 어우 야, 이거 날이 나로 나로 이거. 아세요?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거의. 잠깐만요. 에코. 화장실인 줄. 아, 대박. 네. 거의 신드롬을 만들어낸 화제의 드라마입니다. 바로 도깨비.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깨비. 도깨비. 야, 도깨비. 그러면은 사실 저는 안 봤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아, 진짜? 네, 드라마를 많이 못 봐서. 이거는 나중에 봐도 돼요. 진짜요? 태양의 후예부터 빨리. 태양의 후예. 아, 계속 밀고 계시는 네. 태양의 후예. 네. 이 그렇다면 이 OST 한 곡 듣고 오고 싶은데. 아, 네, OST 곡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네네. 그 중에서 다 명곡인데. 네, 그 중에서 어떤 곡 듣고 싶으세요? 이번에는. 저는 욕심쟁이. 아, 우리 아까 했잖아. 저기 시작한다고 했는데. 뭐 해주세요. 아, 이제 새로 오신 분들 특혜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네, 크러쉬. 크러쉬의 바로 Beautiful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크러쉬인가요? 네, 그냥 크러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크러쉬를? 걸 크러쉬. 아유 아유 아닙니다. 누가 선배 선배일까요? 데뷔 연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제가 2013년도인가 11년도인가? 빠르시네. 제가 2014년도. 아, 그래요? 아, 네. 선배님이시네요. 아, 네네. 다행이다. 선배님. 저는 네, 여기까지. 네. 92년인가? 92년생이시라고요? 저 태어나기도 전에. 아, 네, 조용히 치고 넘어갔습니다. 도깨비. 네, 도깨비죠. 이분은 나보다 더 선배네. 900살이 넘었어, 이분. 아, 공유 씨. 인기 엄청났었죠. 어떤 장면 기억나세요? 저는 이제 잘 안 봐서. 근데 광고나 이런 건 하도 많이 나왔어.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딱 그 장면 봤어요. 이제 육성재 씨가 신으로 갑자기 내가 신인데 신으로 돼서 말하는 그 반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장면이 생각나요. 연기 되게 잘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는 네, 저는요 유인나 씨와 이동욱 씨
서로 이렇게 이동욱 씨가 유인나 씨에게 눈물을 닦아주면서 너는 뭐랬지? 먼 훗날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살짝 찡하더라고요. 저승사자시죠? 아, 네. 살짝 찡했어요? 네, 살짝. 뭐 무너진다 그러던데. 제가 무너지진 않았어요. 두 분은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훌쩍훌쩍 대고 약간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편이신지? 아, 네, 저는 영화 보면서. 아, 그래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딱 그 굉장히 슬픈 장면이면은 진짜 펑펑으로. 네. 옆에 누가 있든. 네, 그렇죠. 태아 씨도요? 저도 엄청 울고요. 마치 저인 것 마냥 감정이 입이 돼서 펑펑 웁니다. 작가님이 지금 스포일러 방송 연애학 개론이라고 비밀 다 마지막 명장면 다 얘기했다고. 이거 그 영상 클립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럼요. 네, 그렇죠. 이 OST가 참 인기 많았어요. 아, 근데 이 맞아요. 드라마도 OST가 참 뭐랄까 드라마만큼 네네. 인기가 좋았죠. 맞아요. 굉장히 많은 곡들이 정말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엘리 선배님 노래도 있고 에일리 네네네 엄 붙이면 안 돼요 여기는 네? 아니야 오늘 많이 혼미하신 거 보니까 네. 그 OST 가운데서 그러면은 우리 그 베르크 태아가 네. 한 곡 소개시켜 주시죠. 그러면 저는 에일리 선배님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이게 참 유명했던 네. 노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욕심이 생겼다. 듣고 가실게요. 베르그 태아 씨는 연기 하신 적이? 연기요? 네. 연기는 드라마에 잠깐 네. 조금 출연한 적은 있고요. 따로 막 연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앞으로 하실 생각은? 하면 좋죠.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안 씨는 요즘 노래보다 연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닙니다. 요즘은 좀 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얼마 전에 끝났잖아요. 네. 얼마 전에 끝나서 이제 잘 마무리하고요. 이제 정상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맡은 역할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 뭐였어요? 트레이스 유라는 작품이었는데 네. 우악스러운 역할로 나와요. 자기 멋대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기억을 잃었다가 뭐 찾았다가 네. 뭐 약도 하고요. 아 진짜요? 에이, 막 그런.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아까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목소리 딕션이랑 표정이랑 이렇게 살짝 봤는데 뭔가 그런 역할도 되게 잘 하실 것 같더라고요. 노래도 잘 하시는데 연기까지. 아유 아닙니다. 근근히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드라마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 그 남주여주가 되셔가지고 아니 네. 대본을 봤는데요 잘못 봤나 싶었어요. 저도요. 일단 시키니까 하는 건데 아니 시안 씨 잘하더라고 진짜 확실히 하면서 그 정극하고 나서 많이 늘었어. 아 정말. 네, 뮤지컬 말고 네. 정극하고 나서 좀 확 뭔가 온 것 같아. 아, 또 칭찬 받았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드라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음악 주세요. 너 정말 어깨도 좀 토닥해야 자연스럽겠지? 그럼 제가 자연스럽게 시계 좀 볼까요?
혹시 지금 시간 멈췄어요? 걱정 마. 남친이 도깨비인 거 잊었어?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니까. 아 이거 자 되게 현실로 갑자기 돌아왔어요 이거. 이거 써주신 의도가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저 지문을 적어주세요. 지문을. 제가 이거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어깨 좀 하시길래 순간 살짝 뭘까 하다가 아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네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 역시 감사합니다. 태아 씨가 네. 이렇게 보면은 그 우리랑 사는 별이 약간 다른 별에서 약간 버퍼링이 있으세요. 다른 별인 것 같아. 뭐 네. 모든 걸 네. 가상을 다 현실로 만들어 버리는. 네. 아 이 그 반전 매력이에요. 사실 그런 거 사람들한테 그런 거 있는 거.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반전 매력이죠. 그러면 요 지문을 우리 음악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레디. 액션 해주세요. 네, 액션. 어깨도 좀 토닥해야 자연스럽겠지? 그럼 제가 자연스럽게 시계를 좀 볼게요. 혹시 지금 시간 멈췄어요? 걱정 마. 남친이 도깨비인 거 잊었어?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니까. 근데 이거 대사인가요? 이거는 합성입니다. 아~ 네네네. 그 도깨비 볼 때도 네. 그 이 둘의 사랑이 되게 어색해거든요. 아~ 살짝 어색함이 맞아. 묻어나는 그래서 더 아릿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는데 두 분이. 딱 그 분위기가 딱 연출이 되네. 네. 처음 보셨죠? 네,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자연스럽게 그게 연출이 되네. 네. 만약에 태아 씨는 이 남자친구가 네. 정말 이쁘다 이렇게 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 약간 거짓말일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진짜 예쁜 사람들 너무 많은데 나한테 예쁘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 같고 놀리는 것 같은 아셨구나 그걸. 예쁘다는 소리 아닙니다. 예쁘다는 소리를 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 저는 예쁘지가 않아서. 예쁘다는. 이거 지금 뭐지? 네 이거 뭐지? 짜증난다. 짜증나는 예쁘다는 소리를. 아 저는 근데요 네. 사실 예쁘다는 말은 진짜 별로 안 들었어요? 별로 좋기는 한데 예쁘다는 말보다 저는 매력 있다는 말이 더 좋더라고요. 아 근데 이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쁘다는 말보다 아름답다는 말을 더 많이 들으셨나 봐요. 아 너무 곤란해요. 이거 시켜서 한 겁니다. 아니에요, 네. 알죠. 정치자 여러분들 시켜서 한 겁니다 이거. 그런 칭찬 들을 때 저기 우리 시안 씨는 나는 너무 칭찬 드는 게 어색해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소리 하고 막 이래요. 아, 네 맞아요. 저는 그런 거 좀 못 견디겠더라고. 내가 막 앞에 있는 데서 막 얘기하면, 네, 아, 됐어 막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미소를 씩 하고 계시죠. 우리 까꿍 시안은 어때요? 칭찬 들을 때? 아, 너무 좋죠. 음흠. 네, 그리고 칭찬은 해주면 해줄수록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뭔가 바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안 하는 것보다야 100번 난 것 같아요. 태아 씨가 봤을 때 우리 시안 씨, 까꿍 시안이 칭찬 하나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염 안 밀고 오셨는데 되게 잘생기셨어요. 그죠? 잘생기셨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으시죠? 아, 어때요? 네. 그런 거? 감사합니다. 네. 전제가 깔렸지만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어린이 만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네. 생겼죠? 어려 뭐죠? 보이죠? 아 저는 이쪽 일을 하고 콩콩? 아닌가? 도라에몽이라고요? 아니요 코코몽. 코코몽이라고 요새는 햄 소세지 원숭이가 있어요. 네네. 좀 닮았어요. 자 우리 오늘 도깨비 네. 도깨비의 대사와 음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칭찬에 관한 건가요? 칭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오늘의 주제 굳이 주제를 따져 본다면 네. 연인에게 들었던 네. 네, 기분 좋은 칭찬에 관한 얘기죠. 그런 주제. 자 그러면은
피해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선곡 대결 시간입니다. 네. 정신이 자, 혼미해지는 시간. 자, 그럼 선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현 씨 먼저 할래요? 저 먼저 할까요? 네. 칭찬, 연인에게 들었던 기분 좋은 칭찬. 글쎄요. 달달한 노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먼저 생각나는 것들은 없으세요? 혹시 두 분 먼저?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진짜요? 네. 뭐지? 이거 왠지 의욕적인데? 그 데이식스라는 분들의 네네네. 예뻤어. 아~ 세 글자예요. 예뻤어. 아, 들으면 되게 여자들은 좀 설레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이게 선곡 좀 하는데? 좀 하죠. 괜찮은데?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미안하다. 쉽지 않은데. 오늘 제가 멘붕이 오는데요. 네. 보자. 자, 까꿍 시안이. 네. 긱스의. 네. 긱스. 긱스 좋다. 긱스의 짝사랑. 짝사랑 너무 좋다. 아예 처음부터 아예 넌 너무 예뻐.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맞아 그러네. 오늘 쉽지 않은데요. 네. 막상막합니다. 일단 두 곡이. 네네. 저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네. 넌 내게 반했어. 노브레인. 다 너무 좋다. 셋다 너무 좋다. 노브레인은 넌 내게 반했어. 네. 넌 내게 반했어. 데이식스 노래가 어떻게 인트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인트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후렴구. 후렴구 어떻게 돼요? 예뻤어. 맞다. 아니 그 부분이 엄청 임팩트가 강했나 보다. 그 뒤는 머릿속이 다 하얘지셨네. 예뻤어 나나나나나 예뻤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곡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세 곡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 가겠습니다. 용기가 대단하시죠. 다시 시작하자는 건 아니야. 그저 너의 남아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을 뿐이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오랜만에 패배를 맛봤습니다. 첫 시간이라고 그랬나? 그럴까요? 이 노래 뒤에 그게 있는데 한번 해봐. 이거 거기 예뻤어. 예뻤어. 난 내게 반했어. 이 코러스를 있었는데. 제발 미련을 버리세요. 내려놓으세요. 나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인정하세요 이 지금이. 진짜. 네, 그러면은 뭐 오늘 태아 씨의 선곡이. 네. 네.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끝곡으로는 넌 내게 반했어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까꿍 샤안의 선곡은 끝곡도 챙기질 못했습니다. 굳이 찝어주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네. 예, 오늘 음악 풍경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클로징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나고 나면 그리운 풍경이 됩니다. 소중한 오늘 누리세요.